이민세관단속국이 전국적으로 펼친 대대적인 갱단소탕 작전에서 불법 이민자 280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이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미국 유럽관 항공기 내 전자기기 반입 금지 방침에 대해 마지막 결정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바이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이 함께하는 국악공연이 뉴욕과 뉴저지 무대에 선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갱단 소탕 작전을 벌여 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정작 목표한 엘살바도르 갱단은 단 8명 체포했으며 불법 이민자는 280명이 붙잡혔습니다. 11일 CNN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 6주간 전역에서 대대적인 갱단 소탕 작전을 벌여 1,37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79.8%인 1,095명이 갱단 단원이거나 동조자였으며 이들의 3분의 2는 미국 시민권자, 나머지 3분의 1은 외국 국적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E는 이번 갱단 소탕 작전은 불법 이민자를 타깃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갱이나 폭력과 아무 연관이 없이 이민 문제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들은 20.3% 28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 3명이 검거됐으며 이들은 이번 단속으로 다카 지위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갱단 MS-13 단원은 단 8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S-13 갱단은 1980년대 엘살바도르 내전 당시 탈출한 조직원들이 미국에 건너오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부터 실질적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한편 ICE가 주도한 갱단 소탕 작전은 뉴욕과 텍사스, 휴스턴, 조지아주, 애틀랜타, 뉴저지, 뉴악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과 후원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함께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버겐 카운티 한인 민주당 후원회, 유니티가 주최한 한인 후보 후원회 밤. 올해 뉴저지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민주당 후보 4명과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한인 후원자들이 자리를 함께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시의원 3선에 도전하는 글로리아 오는 지역 주민들과 더 친근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 이제 한인 정신도 많아지고 정치력도 많이 신장되었다며 이제는 이슈로 다가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그만큼 정치 신장이 됐기 때문에 이슈로 한인들을 어떻게 도와드리며 또 그 동네를 어떻게 잘 매니지를 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치 방법,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리 시의원에 도전하는 폴 윤 포트리 할인 회장은 비록 낙선했지만 3년 전 출마 경험이 타운의 정치인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타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할인과 아시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그 이제 C1 나가는 것은 my goal is to make those things happen for the people in Fort Lee, whether it's residents or businesses. And so 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I feel like I did my job. 10살 때부터 오라델에서 살았다는 미리암 유 씨는 시의원 선거를 도와주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운 레지던트들도 제가 만나서 어떤 고민이나 불편이 있으면은 다 들어주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클로스터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니 정 의원은 뉴저지 주하원 39선거구에 도전합니다. 39선거구는 정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는 단독으로 출마해 예비선거 없이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8개국 대상 항공기 내 전자기기 반입 금지 방침이 유럽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마지막 결정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테러 예방을 위해 유럽을 오가는 여객기의 노트북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3월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의 10개 공항을 오가는 비행기에 노트북과 태블릿 PC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위협적 상황을 평가해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노선은 하루 약 350편 정도입니다. 노트북 반입이 금지될 경우 승객들은 장거리 여행에서 노트북을 이용할 수 없으며 수화물로 처리할 경우 탑승 수속과 검색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화재 위험성은 더 심각합니다. 연방 항공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 반입한 전자기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33건에 달했습니다. 3건은 노트북에서 2건은 태블릿 PC에서 발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국토안보부 역시 운항 중 가능한 화재에 대해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전자기기 기내 반입 금지 정책을 유럽발 항공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뉴욕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해외 바이어들이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뉴욕시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인터넷 매체 DNA인포는 다수의 뉴욕시 부동산 브로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맨해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브로커에 의하면 해외 바이어에 의한 뉴욕시 부동산의 거래 규모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전체 15에서 85%라고 보았을 때 최근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뉴욕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브로커 캐롤 캐사니는 터키 출신의 한 투자가로부터 100만 달러 원베드룸 콘도 매매 의뢰를 받았지만 트럼프 취임 후 반이민 정책이 쏟아지면서 매매가 연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조너선 밀러 부동산 전문가는 반이민 정책으로 인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유럽 지역 클라이언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현재 불확실성 때문에 부동산 사기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외 클라이언트들이 부동산을 사더라도 비자 등으로 인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클로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이 함께하는 새로운 느낌의 국악공연이 뉴욕과 뉴저지 무대에 오릅니다. 국악인 모혜영 단장이 이끄는 가야 챔버의 행복 콘서트인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공연장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성악가 교수미 씨가 부른 드라마 명성황후 OST 나가거든. 영화 오즈의 마법사 오버 더 레인보우.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들이 가야금과 클라리넷, 기타 등이 어우러진 퓨전 국악으로 재해석되어 무대에 오릅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악인 모혜영 씨가 이끄는 가야 챔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9일과 20일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온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음악 20여 곡을 뉴욕과 뉴저지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네, 저희 가야 챔버는 퓨전 국악 그룹으로 국악 악기하고 또 서양 음악 악기 같이 조인해서 연주하는 그런 연주단인데요. 뭐 팝송뿐만 아니라 또 국악뿐만 아니라 디즈니 음악까지 또 성악곡까지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제 음악성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공연하는 그런 팀입니다. 이번 공연에 뮤직 디렉터를 맡은 작곡가 김유신 씨는 기존의 국악 공연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요즘에 맞게 개량된 25형 가야금으로 같이 뭐 기타가 내는 표현 또 옛날 가야금이 내는 표현을 중간에 잘 믹서돼서 더 약간 새로운 느낌의 소리를 만들어주고요. 가야 챔버의 2017 행복 콘서트는 오는 19일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 MV 팩토리에서 그리고 20일에는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에서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집니다. 공연 문의는 가야 챔버 201-749-1325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대학학자금의 융자 이자율이 한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이자율이 인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1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그동안 2년 연속 하락과 제자리를 유지하던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4.45%로 0.69%포인트 인상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7에서 18학년도 연방보조, 비보조, 스탠포드론에 학부생 대상 융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내 상환을 전제로 스탠포드론으로 만 달러를 빌리면 현재대로라면 이자율 3.76%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2,014달러를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392달러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대학원생 대상 스탠포드론 융자 이자율도 5.31%에서 6%로 학부모들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인 플러스로는 현재 6.31%에서 7%로 높아집니다. 오는 가을 학기 만 달러를 빌린다면 10년 내 상환을 전제로 13,933달러를 갚아야 하며 이는 현 이자율보다 423달러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방학자금 융자 이자율은 매년 6월 전에 가장 마지막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연동되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빌린 학자금 대출에는 새롭게 조정되는 이자율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연방학자금 융자 이자율은 앞으로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교내 각종 문제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흡한 해결책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폭설과 성폭행 등 교직원들과 관련된 각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특별조사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 해 교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신고 접수만 6,336건으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보다도 10% 증가했습니다. 특별조사위는 학교 내에서 학생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나 폭행, 욕설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신고를 받아 조사를 하고 파면이나 벌금 등의 처벌 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조사에 착수하는 케이스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조사를 벌인 사건은 전체 12%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통계를 발표한 Families for Excellence Schools 측은 교직원 신고에 대해 시 교육청이 미흡하게 대처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학생들이 교사, 교직원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각종 불만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버스 터미널이 초현대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이용 승객들의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16일 버스 정류장이 먼저 정상 운영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편의 시설 등도 개장합니다. 2억 달러를 투입해 리노베이션을 마친 조지 워싱턴 브릿지 버스 터미널이 1년 9개월 만에 드디어 16일부터 개장합니다. 터미널은 12만 스퀘어핏 규모로 소매 공간 등 편의 시설을 갖췄으며 장애인 접근 시설과 에어컨 등이 구비된 1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기실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16일부터는 버스 정류장만 정상 운영하고 소매 공간의 개장까지는 몇 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 이용자들은 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티켓 판매기나 스마트폰 앱 마이틱스를 통해 사전에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항만청은 지난 2014년 터미널을 잠정 폐쇄하고 공사에 들어갔으며 공사 비용도 당초 책정했던 1억 8,300만 달러보다 1,700만 달러가 증가한 2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공사 기간 버스는 3층에서 정상 운행됐지만 이용자들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을 겪 거야 했습니다. 또 버스 정류장이 야외에 있어 비나 눈이 오는 날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1963년 이탈리아 건축가가 지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 버스 터미널이 초현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들도 이제부터는 판매세를 내게 됩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통과시킨 숙박 공유업체 판매세 부과로 예상되는 수입은 연간 6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10일 뉴저지주 하원 예산위원회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업체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숙박공유 업체들도 판매세율에 따라 최대 18%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법제화되면 에어비앤비로부터 연간 6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 하원은 이번 법안과 함께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업체를 통해 단기 렌트를 하는 경우 각 타운 정부에 신청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머겐 카운티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퍼라모스 등의 지역에서는 30일 이내에 단기 렌트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적 단기 렌트는 성행하고 있습니다. 렌트 가격은 맨해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한인 운영 불법 단기 렌트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펠파크와 포트리 타운은 타운 내에서 30일 이내에 불법 단기 렌트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지역 이민자들이 반이민 정책으로 인한 추방 공포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캘프 레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LA 카운티 이민자들이 캘프레시 혜택을 받을 경우 이민자 체류 신분과 관련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어 프로그램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이민국은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이들을 시민권 취득 자격이 박탈되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퍼블릭 차지, 이른바 생활보호 대상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캘프레시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더라도 퍼블릭 차지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청을 기피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캘프레시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EBT 카드를 지급하고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 해안가 일대에 상어 출몰이 빈발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롱비치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롱비치 해안가에서 최소 4마리 이상의 상어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10마리에서 20마리가량의 상어가 관측됐다며 주민들에게 상어주의보를 발령하고 바다 입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롱비치 인근에서 자주 발견된 상어는 5피트에서 6피트 길이의 백상아리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샌디에고 카운티의 샌 오노프레 스테이트 비치에서 한 여성이 수영을 하다 백상아리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출신 한인 육사생도 5명이 육군 신임 장교로 임관합니다. 웨스트포인트 한인 학부모회 뉴욕 지부는 오는 27일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뉴욕 뉴저지 출신 제임스 김, 앤드류 임, 데이비드 조, 피터 김, 앤서니 하시 등 5명이 졸업과 함께 육군 소위로 임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졸업식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 고교생 10명 가운데 6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넘도록 포금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금은 2시간 이내에 5잔 이상을 연거푸 마시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낸 로버트 브루어 박사는 포금하는 고교생 가운데 43.8%는 한 자리에서 연이어 8잔 이상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교생의 포금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습니다. 폰 에디슨 변전소에서 나온 기름 약 7천 갤런이 맨해튼 이스트 리버에 흘러들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지난 7일 브루클린 콘 에디슨 변전소에서 저장돼 있던 기름 3만 6천 갤런 중 일부가 이스트 리버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콘 에디슨의 기름 정화 작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걷어낸 기름은 500갤런 정도입니다. 이달 초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페리 운항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몬트리올 대학병원 연구센터 미셸 발리 박사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들을 복용할 경우 일주일 내지 1개월 내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셀레콕시브, 로페콕시브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통증에 널리 쓰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단기적으로 심근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24에서 58%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쌀쌀한 가운데 비가 내리겠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폭우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